네, 지난 토요일 날 제가 이제 부스터 백신을 맞았는데, 1차, 2차 때에는 제가 이제 옥스퍼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1차 때에는 약간 그날 밤에 감기 증세 같은 것이 있었고, 2차 때는 뭐 전혀 아무런 부작용을 느끼지를 못했고, 이번 3차 때는 제가 이제 모더나 백신을 맞았는데, 맞을 때 이제 주의사항으로 팔이 아플 것이다, 이런 주의사항을 들었는데, 실제로 팔이 한 3, 4일 정도 아팠습니다. 지금은 이제 통증이 완전히 없어진 상태고, 제 주위에서도 팔이 아팠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번 3차 부스터 백신 같은 경우는 팔이 아픈 것이 대표적인 부작용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3차 같은 경우는 지금 그 화이자 아니면은 모더나 백신을 맞게 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제 선택해서 맞을 수가 없고, 그날 그 백신 센터에 갔을 때 제공되는 백신을 그냥 맞아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옥스퍼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하고 이제 화이자나 모더나의 차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백신을 만드는 제조 공정의 차이가 있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옥스퍼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침팬지의 감기 바이러스를 이제 배양을 해서 주입하는, 그래서 제가 이제 1차를 맞았을 때 약간 감기 증세가 있는 것이 이제 그런 이유에도 기인을 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그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의 RNA에 있는 단백질을 추출을 해서 백신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제조 방법이 다릅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주입하는 것도 아니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새 변종,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새 변이 바이러스가 처음 나타났다고 하는 이제 아프리카, 남부 쪽 아프리카 6개국에 대해서 이제 입국 금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사우스 아프리카라든지 보츠와나, 짐바브웨 등 6개국이 이제 입국 금지 대상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제 레드리스트 국가에 올라간 거죠. 물론 이거는 이제 영국 국적자들은 제외입니다. 영국 국적자들은 이곳으로 이제 여행을 갔다가 돌아오는 사람일 경우에는 다시 이제 강제적인 호텔 쿼런틴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또 EU 같은 경우도 이제 오늘 자기 멤버들에게 이제 이들 국가들에 대한 그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이제 권고를 했습니다. 아직 WHO에서 이새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이제 그릭 코드 네임을 아직 지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곧 지정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알파니, 델타니 이런 이름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B11529 이렇게 이제 바이러스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가 이제 이렇게 그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그 변이의 수라든지 정도가 이제 예상을 뛰어넘는, 기존의 변이 바이러스보다 훨씬 변이가 많은 그러한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공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이 변이 바이러스가 50개 정도의 그 변이를 지금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30개 정도가 이제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돌기에 해당되는 스파이크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이제 집중적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이 스파이크는 제가 이제 초기 영상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바이러스가 그몸 안에 침투를 해서 점막으로 자기의 그 RNA를 보내서 그 바이러스를 복제하는 그러한 그 중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스파이크라는 것이 돌기가. 그래서 그 돌기 부분에 이제 30개 정도의 변이가 집중적으로 지금 발생을 했고, 특히 이제 그 표피와 그 접촉을 하는 리셉터라는 부분에 10개의 변이가 지금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그 변이 바이러스의 대표라고 할수 있는 델타가 이제 2개가 리셉터에서 변이가 일어난 것에 비교한다면은, 이렇게 변이의 수라든지 정도가 예상을 뛰어넘는 그러한 수준으로 됐기 때문에 지금 그
전 세계가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경각심을 갖고 들여다보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WHO에서는 오늘 발표하기를 이 변이 바이러스가 과연 얼마나 기존 바이러스와 다른지 작동 기제가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얼마나 빠르게 전파가 될지 위험할지 특히 가장 궁극적인 질문은 과연 백신이 여전히 효과적일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수주가 걸릴 것으로 보이고 있고 한간에 떠도는 훨씬 전파가 빠르다든지 백신이 무용지물이 된다든지 이런 것은 아직 확인되거나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기우일 뿐이죠. 아직은 이제 모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WHO에서 이제 확인하고 결정돼서 컨펌이 되기 전까지는 불필요한 공포심은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만은 그러한 걱정이 사실 변이가 너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영국의 전문가들은 설사 이 변이 바이러스가 이런 정도의 변이를 일으켰다 하더라도 기존의 백신들이 완전히 무용지물 되는 그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신의 효과가 조금 더 떨어질 확률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백신의 무용지물화가 될 일은 없을 것이다. 이러한 전망을 하고 있고 이러한 변이 바이러스의 검토가 끝난 후에 기존 백신을 다시 거기에 맞춰서 조정하는 리디자인하는 시간은 6주 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한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그러한 공포심은 가질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오늘 영국의 코로나 확진자 수가 이제 5만 명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5만 91명이 됐고 사망자도 이제 160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확진자 수가 이제 다시 5만 명을 돌파한 날이 되겠고 지금 리프로덕션 레이트 같은 경우는 1에서 1.1 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코로나가 진정 국면에 있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새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WHO를 비롯한 관계 기관의 이제 확인 작업이 있을 때까지는 공포심을 가질 필요가 없이 차분히 대응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을 포함을 해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지금 부스터를 맞아야 된다. 그래서 현재 부스터백 접종률이 영국 같은 경우는 30%가 아직 안 됩니다. 그래서 29.2%인데 오늘까지 부스터도 맞는 것이 현그 불확실한 그러한 코로나 상황에서 할수 있는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스터와 함께 개인 방역, 마스크라든지 손 세정제라든지 가급적이면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을 피한다든지 하는 개인 방역이 또한 더욱 절실한 시점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